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로의 간식조목TV 김프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2024년 7월 1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HLB 시간의 하한가를 좀 기록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흔들리실까봐 제가 퇴근 시간에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좀 켰습니다. 자, 우선 기사 먼저 좀 살펴볼 건데요. 우선 오늘 하한가에 영향을 준게 바로 이 기사 때문입니다. 이 기사 제목을 보시면은, 자, 이르면 10월. 자, 요 내용 때문에, 요 문구 때문에 오늘 하한가에 큰 영향을 준것 같은데요. 자, 이르면 10월 달에, 자, 이 리보테나립 허가 재심사를 신청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시간을 보시면은, 자, 2시 26분에 올라온 기사고요. 자, 잠깐 차트로 돌아가서, 자, 이 분봉을 보시면은, 자, 2시 26분이 요 때입니다. 자, 요때이 기사가 올라왔는데, 자, 26분 종가가 9만 400원이었어요. 자, 근데 종가는 89,000 700원이죠. 600원밖에 안 빠졌어요. 자, 근데 갑자기, 자, 이 시간대를 보시면은, 자, 4시부터 자, 조금씩 하락은 나오긴 했었는데 물량이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근데 5시 전후로 해서 4시 50분, 26,000주, 22,000주, 그리고 5시 10분에 자, 49,000주, 83,000주, 31,000주, 그리고 5시 40분에 156,000주, 80,000주. 이러면서 하한가가 나왔는데요. 자, 지금 장중에 하한가를 찍었을 때, 자, 이렇게 공식 블로그에서, 자, 공지사항이 하나가 올라왔어요. 자, 오늘 미국의 한 언론에서, 자, 10월 중 서류 재제출이라는 내용이 실렸고, 이를 국내 전문지가, 자, 이르면 10월이라고 기사한 것에 관하여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해명 공지죠. 자, 엘레바의 정세효 대표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자, 서류 제출이 이 항서제약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할 것이며, 늦어도 9월에서 10월까지 마무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요런 내용인데, 자, 요 밑에도 나와 있죠. 늦어도 9월에서 10월 안에는 될 것이다. 빠르면은 뭐 7월에서 8월 중에도 제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늦어도 9월에서 10월이니까. 자, 근데 이 기사에서 10월 중 제출, 그러니까 이르면 10월 중,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르면 10월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자, 요 기사를 기폭제로 삼아서 지금 시간에 매도 폭탄이 나오면서 하한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뭐 이르면 10월? 자, 이 기사가 하한가까지 나올 기사인가요? 자,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가 뜬 시간이 14시 26분인데, 자, 종가 기준으로 15시 30분이죠. 거의 1시간 넘는 동안에 600원만 빠졌어요, 600원만. 근데 갑자기 시간 외에서 매도 폭탄이 쏟아진다? 저는 요거는요, 이 하방 세력, 뭐 하방 세력이 어디겠어요? 공매도 세력이겠죠. 자, 얘네들이, 자, 이 기사를 먼저 띄우면서 이 불안감 조성을 했고요. 그리고 17시 전후로 해서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하한가를 만들었죠. 그러면서 플러스 공포감까지 조성을 한 거예요. 자, 이르면 10월이라 하더라도 어차피 이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했을 때 승인 관련해서는 거의 지금 확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7월 2일 날에 진행이 됐던 이 FDA 미팅 결과가 공개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공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자, 요 공지 내용이 딱 요거예요. 보완할 자료가 없다. 서류를 갖추어 언제든 제출하면 된다. 그냥 문제점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서류만 빨리 제출해라. 자, 위에도 나와 있죠. FDA는 BLA 재신청 서류를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자, 어떤 뉘앙스예요? 자, 너네 수정할 거 없어. 그러니까 빨리 서류 내. 승인해줄게. 자, 이런 뉘앙스죠. 자, 최종 미팅에서까지 자, 이런 식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뭐 저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들께서 전부 다이 FDA 승인은 이제 확정이 됐구나. 확실시가 됐구나. 자, 지금 다 이런 생각 갖고 계신 거고 자, 중요한 거는 BLA 재신청 서류를 언제 접수를 할 것이며 그리고 클래스 1, 클래스 2, 대부분 지금 클래스 1이라고 확정을 하고 있죠. 자, 최소한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서류 재신청 준비 기간이 1개월 걸려요. 통상적으로. 자, 클래스 1일 경우에 2개월 이내 이 승인 결과를 공개를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럼 합치면은 10월이잖아요. 자, 지금 7월이니까 3개월 뒤면은 자, 10월 달 중에 이 FDA 최종 승인 결과가 나온다는 건데 갑자기 10월 달에 서류를 제출한다?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고 또이 실망감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바로 이 세력이 의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 CRL에서 자, 리보세라닙, 캄렐리주마, 병용요법 이 약효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나요?
자, 요건 전혀 없었어요. 약효는 지금 완벽해요. 자, 최근에 아스코에서 자, 그 전에 20.1개월이었죠. OS 기간이. 자, 이 기간을 훨씬 넘어선 23.8개월. 자, 압도적인 OS 생존 기간을 또 공개를 했죠. 거기에다가 자,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중단율이 가장 낮아요. 현재 시판 중인 이 간암 1차 치료제 중에서. 자, 로슈사의 아바스틴이 지금 점유율 50%를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임핀지가 지금 한 15%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자, 이 두 곳의 약물에 비해서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치료 중단율이 현저하게 낮고 오히려 생존기간은 훨씬 더 길어요. 자, 만약에 FDA에서 최종 승인이 된 이후에 판매가 진행이 됐을 때, 자, 저는 솔직히 이 로스샤, 아스트라제네카, 자, 얘네 점유율 전부 다 뺏을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해요. 그만큼 약효도 좋고요. 일단 가격도 더 저렴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밸류에이션, 자, 회사 기업 가치랑, 자, 이런 매출 관련해서 일단 주당 적당 가격, 자, 제가 64만 원이라고 말씀 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저는 한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오늘의 이 시간에 하한가. 자,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이 오보성 기사를 내고 이 매도 폭탄을 번진 하방 세력. 자, 저는 공매도 세력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자, 얘네가 지금 3월 13일 날 이때도 마찬가지로 악성 찌라시를 유포하면서 주가를 강하게 눌렀는데, 자, 이때 하루 변동폭이 무려 20%였어요. 쭉 뺐다가 밑에서 투매 물량 나오니까 받아가면서 말아 올렸죠. 자, 이때 FDA 승인 실패. 자, 요런 찌라시를 좀 뿌렸어요. 자, 그리고 최근에, 자, 이때 기억나시죠? 자, 6월 26일 날에. 자, 이때 일단은 뭐 CB 물량이 관련된 거 330억. 자, 요런 기사도 나오긴 했지만, 자, 이거보다도 이 EIR 관련해서, 자, 찌라시가 또 나왔었죠. 자, 이거 제가 전에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자, 사측에서 애초에 말하던 경미한 시설 보안 사항이 몇 개라던 게, 자, 원문에는 4, 50여 가지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어제 오늘 던졌을 겁니다. 자, 웨이는 거의 한 달치를 던지고 있어요. 사측은 이미 클래스 2를 대비해서 사채를 발행을 했다. 자,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자, 요런 악성 찌라시가 돌면서, 자, 주가에 큰 폭을 하라고도 불러왔죠. 자, 근데 결국에는 주가 어떻게 됐나요? 자, 이날 하루도 변동폭이 거의 한 15% 가까이 나왔었는데, 일단 밑에서 좀 말아 올렸어요. 그리고 살짝 눌러주다가 FDA 미팅, 이 결과 공개되면서 큰 폭이 상승이 나오면서 오히려 투자 주의까지 나왔었죠. 자,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이 FDA 최종 승인이라는, 자,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 요런 이 세력들의, 자, 이런 공격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는 대응을 정말 잘 해야지만은 물량도 안 털릴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대응을 잘해서 이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런 변동성을 좀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히려, 자, 걱정하시거나 불안하시거나, 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자고요. 아, 이것도 하방 세력들 종매도에도 또 장난치네. 한번 늘려봐나, 비중 늘릴래, 저점에서. 자, 이런 마음가짐을 좀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이 외국인들, 자, 보유 비중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미 22%를 넘겼죠. 자, 얘네들도, 자, 정부에 있어서는 저희보다 더 빠를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얘네들도, 자, 이런 밑에 구간, 이런 밑에 구간, 자,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담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자, 조만간 이 BLA 신청서, 자,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자, FDA 측으로 지금 신청서를 보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BLA 신청서를 FDA 측에 제출을 했다,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의 상승 흐름은 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이미 이 미팅 결과에서, 자, 강력하게 권고를 한다. 자, 이 뉘앙스가 빨리 내, 빨리 승인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클래스 1, 자, 2개월이잖아요. 2개월 이내에도, 자, 뭐 1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뭐 보름이 될 수 있어요. 좀 더 빠른 기간 안에 이 FDA의 승인 결과가 날 확률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우선은 중요한 거는, 자, 이런 오보 때문에, 그리고 시간의 하한가, 자, 이런 것 때문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자, 이 오보 플러스 시간의 하한가, 자, 요게 놀래서, 자, 물량 던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거고요. 일단 오늘 하한가로 시간회를 마감했기 때문에 내일
개파락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내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날 거예요. 장중에 자, 이 개파락 10%보다 더 빠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게 진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이런 변동성, 저는 또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변동성에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좀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자, 요 위에 보시면은 김포로 직통번호입니다. 010-4096번에 9493번입니다. 자, HLB 이렇게 문자 하나만 남겨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또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시면서 요 구간에서 대응을 잘 하셔서 나중에 이 FDA 승인회라는 이 열매가 열렸을 때 자, 여러분들 계좌의 수익으로 좀 든든하게 보상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김프로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요. 자, HLB라고 문자 하나 꼭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또 이런 변동성에 대응하실 수 있게 도움드려서 반드시 자, 이 수익으로 보다 받을 수 있게끔 도움을 좀 드릴 거고요. 제가 내일장 시작 전에 자, 이 라이브 방송도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대응하실 수 있게끔 이 라이브 방송 링크도 같이 해서 보내드릴 거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또 하나의 기회 구간, 이 또 하나의 기회 구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제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추가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다고 하신다면은 요 하단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고요. 자, HLB 화이팅! 여러분들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같이 힘내자는 의미에서 HLB 화이팅! 댓글도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